통화 공급량과 국채 매입 규모를 두 배 늘려서 2년 내 물가를 2%로 끌어올리겠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경제 공약처럼 간명한 메시지. 하지만 이 공약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메시지입니다. 2013년 4월 대규모 금융 완화 도입을 처음 발표하면서 내건 목표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보통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금융시장에 혼란이나 어떤 방향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로다 총재의 222 공약은 여느 중앙은행 총재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 때문에 당시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2023년 4월 8일 오늘은 구로다 총재가 10년 임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3673일의 재임 기간은 역대 최장수 기록입니다. 그가 역대 최장수 일본은행 총재의 기록을 세우는 동안 약속한 시간의 5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동반한 물가 상승률을 통해 일본을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끄집어내겠다는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치 구호처럼 시원시원했던 목표들은 10년 내내 구로다 총재와 일본은행을 속박했습니다. 2년 내라는 표현 때문에 구로다 총재 여러 차례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목표를 2%라고 못 박는 바람에 단기 충격요법에 그쳤어야 할 대규모 금융 완화를 10년이나 끌었습니다. 스스로 퇴로를 끊은 결과입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를 10년 동안 지속한 결과 생겨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에다 카즈오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에 대한 전망은 지난 2월 도쿄나우 62회에서 64회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도쿄나우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대신 구로다 총재의 재임기간 1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콤팩트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는 시장에 돈을 마구 풀겠다는 겁니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늘려서 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정책이죠. 2년 내 통화 공급량과 국채 매입량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구로다 총재가 자신의 정책을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 라고 이름을 붙일 만도 했습니다. 두 배라는 숫자가 커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2년 안에 시중에 돈을 134조엔, 우리 돈으로 1340조 원 쏟아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어서 일본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이 10% 증가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44%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란 앞으로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한 수치입니다. 시중에 돈을 지금의 2배 이상 풀면 물가가 어렵지 않게 2배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던 이유입니다. 금융시장도 돈을 살포하겠다는 이 구로다 총재 정책을 구로다 바주카포라고 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벤 버넨키 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디플레를 막아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요. 구로다 바주카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의 222 공약 가운데 지켜진 건 첫 번째 투, 즉 2년 내 통화 공급량과 국채 매입량을 2배 늘리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직전 134조엔이었던 통화 공급량은 2022년 646조엔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도 125조엔에서 556조엔으로 역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1998년 이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거의 제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8년에서 2021년까지 20여 년간 물가가 1.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워낙 뿌리 깊다 보니까 돈을 두 배 푸는 것 정도로는 뿌리를 뽑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구로다 총재도 임기 중 마지막 금융정책 결정회의였던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임금과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 사회통념이 예상보다 강했다라면서 일본 디플레이션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음을 시인했습니다. 10년간 돈을 5배, 5120조 원을 풀었지만 금융완화의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2013년 4월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시작했을 때 일본의 장기 금리는 0.6% 수준이었습니다. 현재의 0.5%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 완화는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늘리게 하는 정책인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던 셈입니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20여 년 가까이 기준금리를 0%로 낮춰둔 탓에 금융 완화가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적었다는 분석입니다. 구로다 바주카포가 화끈한 이름과 달리 실물 경제를 부양한 효과도 지지부진했습니다. 2022년 실질 GDP는 546조엔으로 2012년보다 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는 16% 증가했지만 일본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2% 감소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이 2012년보다 5% 감소한 탓이었습니다. 일본의 연구개발비, 즉 미래에 대한 투자 규모는 17조 6천억엔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이 증가율을 비교해보면요, 중국과 한국의 연구개발비가 14배, 그리고 5배 늘어나는 동안 일본은 3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돈을 무제한 푸는 양적 완화로도 효과가 없자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낮추는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합니다. 대출을 못하고 남은 돈을 일본은행에 맡기면 이자 대신 페널티를 물릴 테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주라고 은행에 으름장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한 이후 일본 시중은행의 대출 잔고는 460조엔에서 560조엔으로 6년간 100조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100조엔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26조엔이 부동산 대출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도쿄 도심 아파트 가격이 버블 경제 이전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로 오른 배경입니다.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8조엔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구로다 총재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하지 않았다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더욱 떨어졌을 것이다. 정책 운영은 올바랐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합니다. 구로다 총재가 대규모 금융완화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고용입니다. 구로다 총재를 발탁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2020년 8월 사임하면서 8년여 재임 기간 동안 4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점을 최대치적으로 꼽은 적이 있잖아요.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총재의 말대로 일본의 고용 지표는 수치상으로 대규모 금융완화를 거치면서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2012년 4.3%였던 실업률은 2022년 2.6%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 배율도 0.83배에서 1.35배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816만 명이었던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고용자는 2022년 2,101만 명으로 285만 명 증가했습니다. 정규직은 3,345만 명에서 3,588만 명으로 243만 명 늘었습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비정규직이 26만 명 증가하는 동안 정규직은 1만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 고용인원의 37%에 달합니다.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25.8%로 25년 만에 1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1.9%포인트 낮아 낮아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인건비는 낮추면서도 일손을 구하려고 비정규직 여성과 고령자를 집중적으로 늘린 탓입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997년에 비해서는 977만 명 늘었습니다.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41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고요. 619만 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이 30년째 월급이 늘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는 것도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따지는 거니까요. 2020년 3월부터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왜 일본은 30년째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도쿄 나우 11회에 인터뷰로 보내드린 시라카와 히로미치 크레스위스 재팬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시라카와 수석은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배운 것은 재정 확장과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는 영원히 오르지 않고 정부만 비대해진다는 사실이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써도 물가는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국채 매입,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 도입 등등 시라카와 수석의 말대로 지난 10년간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대책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온 일본 경제에 보통 수준의 전기 충격을 가해봤지만 효과가 없으니까 점점 더 전압을 높인 겁니다. 그 결과 신흥국도 아닌 세계 3대 경제대국이 10년이나 수술대에 누워있는 세계 중앙은행 역사에 보기 드문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구로다 총재의 말대로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면 일본 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10년째 계속되면서 일본 경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졌다는 점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2013년 0.9%였던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0.3%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인구 감소가 현재 추세대로 진행
진행되면 2040년께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나우의 정의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